박스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왜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.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아주 잘 되는 재질입니다. 스티로폼은 정식 명칭이 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재질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PS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. 그래서 스티로폼을 분리배출하시면 선별장에서 스티로폼을 녹여요. 스티로폼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다 빼내는 거죠. 그러면은 아주 굵은 형태의 가래떡 모양이 나와요. 그걸 잉고트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선별장에서 잉고트가 만들어지면은 그 잉고트를 가지고 가서 재활용 업체에서 국수 가락처럼 뽑아내요. 뽑아낸 다음에 식혀서 다시 잘라요. 그럼 쌀알 모양의 작은 알갱이가 나옵니다. 이것을 펠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펠릿이 만들어지면은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이 펠릿을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가서 최종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. 스티로폼을 녹여서 만든 펠릿으로 많이 만드는 제품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 액자 있죠? 이 사진 액자를 스티로폼을 재활용해서 많이 만듭니다.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는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입니다. 따라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.